축을 올리고 제작증이 나온 상태에서 등록을 하고 윙을 아마 구조 변경할 거예요. 아, 예. 윙을 얹어서 제작증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먼저 한번 알아보세요. 아, 예, 예.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특장 나올 때안 됐어요? 한 열흘 전 아니에요? 제가 볼때 13일 날 차가 마운팅 그거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1월 20일 날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제작증은 언제 나와요? 제작증이요? 예. 제작증은 그걸 윙바디에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축 타는 데서 받아야 되나요? 축에서 먼저 나올걸요? 그러면은 그축 달고 진천으로 갔으니까 제작증은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못 받으셨어요, 제작증은? 제작증만 예. 나오면 넘버는 미리 달아놔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게 그럼 오래 제가 걸리면, 네. 제작증이 아마 축 달고, 축이 어디 축이에요? 한성이요. 한성에서 보통 나와요. 아, 그러면 축 먼저 제작증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나오고, 축을 올리고, 제작증이 나온 상태에서 등록을 하고, 윙을 아마 구조 변경할 거예요. 사장님 명의로 한번 등록을 하고. 아, 그래요? 그거. 그러면은 넘버는 네. 어디 넘버가 뭐 보험료가 비싸고 이런 것들은 네. 임대 넘버고요. 아, 임대 임대 넘버는 넘버가 보험료율이 그렇고. 따라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몇% 이렇게 정해진 거고. 아. 개별 넘버들은 4명이잖아요. 네. 내 보험료율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그러면 승용차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로 해서 그냥 종합보험으로 넣는 아, 거지. 그냥 중고차 한대 사는데 뭐 전차주가 뭔 상관 있어요. 내 보험으로 적용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런 걸잘 그렇죠. 몰라서. 어디 번호는 상관이 없고, 네. 이건 전국 매매되는 거잖아요. 경북 네. 남바든, 경남이든, 뭐, 전남이든, 서울 남바든, 경기 남바든 다 필요 없고, 예. 이제 다 모든 넘버를 받을 수는 있어요. 뭐, 제주고, 광주고, 받을 수 네. 있는데, 받으면 내 주소지. 네. 내가 정할 수도 없고, 내 주소지가 어디? 수원이잖아요. 네. 자동으로 경기로 등록이 돼요. 아,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다 그래서 그 임대만 그런 줄을 모르고 보통 임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뭐 400만 원선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400도 좀센 거죠. 아, 그래요. 적재물 보험 뭐 별도로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 찾아뵙고 한번 상담 좀 받을까 해서 아까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두 번, 세번 오실 필요는 없고, 네. 금액은 딴 데도 알아봤을 거 딴 아니에요. 데 알아보니까 뭐 2750도 있고 2720도 있고 뭐 80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싼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전비도 많이 안 네. 나와요. 이게 부대비용이 뭐 어차피 차 취등록세는 뭐 별도로 계산하고 협회 가입비, 뭐 이전 대행비, 네. 넘버 취등록세, 차고지 증명서 다 넣어도 한이 아, 예, 그 정도면 정도. 충분해. 그 안에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구비 안, 서류 들고 네. 내일이라도 오세요. 요게 이제 개별이 조금씩 이제 찾아요. 예.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요. 네. 이거 이제 나가면 또 연식 애매한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네. 내일이라도 서류 들고 오시면 예. 네. 뭐 상담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설명하고 제가 진행해드리고 거기서 물어보고 계약서 쓰고 다 진행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업무 처리는 해드려요. 아, 그러면 그 임대 말고 개별 같은 경우는 사장님, 그 남바도 뭐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종류가요? 무슨 뭐 폐기물 남바, 무슨 아, 뭐 그런 또, 거는 특수 남바라서 아, 예. 그런 거는 거의 뭐 매물이 없어요. 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 카고, 잉바디, 예. 냉동 이외에는 특수 남바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끼리 거래해야 돼서 많이 안 나오고 특수한 차들은 거의 다 임대를 많이 하지 넘버를 사진 않아요. 예, 임대도 뭐 알아봤는데 뭐 400에서 650까지 있더라고요. 뭐가요? 남바가요. 그건 임대 TOB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서류가 제가 제가 문자로 예. 구비 서류 보내드릴 테니까 네. 일정 잡고 내일 저희 안산이니까 옆이잖아요. 아, 일정 그러면 잡고 제가 준비되는 대로 예. 내일 약속 시간 출발하시기 전에 약속 시간 정하고 네. 그러고 오시면 돼요. 그 서류 준비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제작 그거라든지 뭐 그거 가서 제작증이 받아야 나와 되니까 있는지 네. 윙을 얹어서 제작증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먼저 한번 알아보세요. 아, 구비 예, 서류는 알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